안녕하세요. 그리고 디자인하는 별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남자 인물 일러스트를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귀여운 느낌을 더하고 싶어서 옆에 작은 고양이도 그려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디지털 드로잉이 손그림 느낌이 나지 않는 이유와 공간을 미니멀하게 그리는 거, 그리고 제가 그림 그리기를 어려워하고 잘하지 못했던 때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했었는데요. 솔직하게 전해드렸던 그 이야기들에 조금이나마 공감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기분도 좋았어요. 앞으로도 비전공자 일러스트레이터로서 힘들었던 점, 극복한 방법, 또 드로잉에 대한 사소하지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같이 준비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클래스를 찾아오시는 수강생분들 거의 모든 분들이 나만의 그림체를 갖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저는 제 나름의 나만의 그림체를 갖게 되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되는데 저도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고, 정말 힘들었던 적도 많아요. 특히, 나만의 그림체에 대해서 되게 막연했었을 때, 그때 되게 많은 강박이 있었는데요. 바로 남달라야 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남들과 똑같지 않고, 예쁘면서도 개성도 있고, 그런 그림. 말만 들어도 되게 엄청나죠. 근데 그거를 이루려고 하니까 잘안 되고 그래서 되게 속상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림체들이 아무리 다양하고 그렇다고 해도 몇몇 이렇게 비슷한 느낌과 스타일이라는 게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리는 별나랜드 그림체도 분명히 비슷한 느낌이 나게 그리는 작가님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엄청나게 특별해서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인 그림체다. 이런 거는 존재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그림체를 갖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개발하고 계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절대 똑같아서는 안 된다. 이런 부담을 좀 놓고, 천천히 많은 작품들을 참고하시면서 연습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림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떼어가지고 연구해보면, 나만의 그림체를 만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재료를 같은 건데, 뭐 디지털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 정도가 되겠죠. 또는 색감, 그리고 뭐 인물의 비율, 헤어, 표정, 이런 것들을 이제 제 마음에 드는 것들로 선택을 해서 하나씩 요소를 이렇게 다 골라가지고 일관성 있게 쭉 그려보세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어려우시면 그림 소재 정도를 통일해 보세요. 어떤 분은 음료만 그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림이. 그리고 신발만 그리시는 분도 봤고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그림 소재의 경우에는 저는 핀터레스트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이자 또 어플이지만 가끔은 정말 모르시는 분도 계시길래 제가 잠깐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핀터레스트의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째는 사진첩에 다운받거나 캡처하지 않아도 내 계정에서 다시 보는 게 되게 편하다는 점이고, 둘째는 한번 찾은 이미지가 있으면 그 비슷한 이미지를 확장해서 계속 많은 양을 더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뭐 특정 포즈나 색감, 어떤 한 인물, 또 분위기 이런 거를 파악해서 비슷한 이미지를 쭉 찾아주니까 되게 자동적으로 많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서 소재를 찾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림이 너무 안 그려졌어, 갑자기. 그래서 우울하고 답답하다는 그런 사연을 받았었는데요. 저도 그래서 한달 정도를 되게 아예 덮어놓고 그림을 안 그린 적도 있었고, 좀 울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취미로 그리는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있는 일과 접목을 해서 조금 일적으로 발전을 하고 싶었던 상황이라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막 눈물 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근데 이제 그림이 그렇게 갑자기 안 그려지는 게 어떻게 한편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어요.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손이 굳었다 이런 건 이제 아닐 거고, 왜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엔 내 그림이 마음에 안 들까? 그거는 아마도 자기 자신이 성장했기 때문에 보는 눈이 올라간 걸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그렸지만 되게 괜찮다, 잘 그려졌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 다시 봤을 때는 왠지 그 그림이 되게 아쉽게 느껴지고 그럴 때가 저는 좀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우울하고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내 자신의 눈높이가 달라져가지고 예전보다 욕심이 생긴 거고 그만큼 지금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안 그려질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발전하는 단계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너무 힘드시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추천을 합니다. 화실이나 미술학원을 다닐지 아니시고 취미든 또 뭐 일을 하기 위해서든 어떤 이유든 간에 그림을 혼자 독학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계속 혼자서 그리다 보면 내 그림의 아쉬운 부분이 뭔가 내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림을 그릴 때 주변에 전공자나 또 어떤 전문가가 계시다면 그림을 보여주면서 어떤 부분을 고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해보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작가님들이 SNS로 그림을 많이 올리시고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니까 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소통하고 질문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작가님들 너무 방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제가 미술을 전공하지 않고 일러스트레이터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물론 기회가 있다면 미술을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어요. 그만큼 제대로 배운 분들은 당연히 저와 다른 많은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확신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저는 현재 안 되고 그렇게 안 되시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혼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도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조성하고 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공감하셨으면 좋겠고요. 봐주시고 들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점이나 또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시면 메일이나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